산타 TV. 오늘은 날이 아주 좋은 주말, 양주 불곡산을 찾았습니다. 불곡산 등산로로 가시려면 양주 별산대 놀이마당 건물 뒤편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뒤편으로 이동하면 멋진 벚꽃나무들 아래 입구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후배와 함께 양주 불곡산 산행 시작합니다. 싸나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산이라면 어디든 가는 남자 산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후배랑 양주에 있는 불곡산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산타TV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후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후배랑 네, 재밌게 양주 불곡산 올라보겠습니다. 가시죠. 양주 불곡산은 대동여지도의 양주의 진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별로 높지 않고 밋밋해 보이지만 아주 엄청난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양주 불곡산도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추천해 주셔서 한번 계속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후배랑 같이 오게 됐는데요. 진짜 왜 추천해 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코스가 굉장히 좋아요. 산은 낮긴 하지만 이 초입부터 시작된 등산로가 적당히 경사도 있고 바위 구간도 있고,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산로가 탁 트여 있어서 완전 처음 초입부터 등산하는 내내 굉장히 뻥 뚫린 경치를 보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약간 트레킹? 그치? 네, 트레킹 정도, 등산보다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곳도 그래서 등산 초보자분들이 오셔서 등산의 매력을 느끼기 아주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코스 한번 와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에너지 보충을 하고 합시다. 오우, 좋아. 에너지를 회복하고 다시 정상을 향해 열심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저희는 아까 거기 들머리에서 출발한 지 아직 지금 30분 조금 안 됐는데요. 벌써 정상 능선에 올라탑니다. 이제 정상 능선 올라타면 여기서 정상까지 또 한 30분이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들머리에서 불곡산 정상까지 약 1시간 정도면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살짝 숨이 차긴 하지만 적당히 호흡 조절하면서 올라오면 그냥 쉽게 슉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능선을 타고 일단 정상까지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코스는 정상인 상봉까지는 몸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양주 별산대 놀이마당에서 1.6km 올라왔는데요. 상봉 정상까지 600m 남았습니다. 지금 600m 남은 구간에 이런 쉼터가 있어요. 가시죠. 레고. 당했어. 정수점 생겨갖고 정승이 아니네. 파이팅! 탁 트인 이런 능선길이 화이팅. 정말 좋았습니다. 다 왔다. 야, 진짜 빨리 왔어. 1시간 10분 걸렸어, 1시간 10분. 우와. 형이 꾸밀리지 말았어도 11시 전에 왔는데. 한참 늦었어요, 지금. 아, 그래? 진짜로? 그럼요. 와, 시청자분들이 추천해주실 만하네요. 와, 낮은 산인데 이렇게 멋진 암릉 정상이. 우와.
바쁘냐? 이제 그 암릉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계단 구간을 마지막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오, 펭귄 바위. 펭바, 펭바. 어, 펭바. 펭수, 펭수 바위. 펭바. 오, 대박. 오, 이 정상에 올라가는 구간이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고, 저렇게 밧줄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도 있어요. 오, 저는 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생을 사서하는 산타입니다. 에, 레고 레고. 오, 잘 올라가는데.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파이팅. 아, 너무 많아. 파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팔을 무슨 또 양이에요, 완전. 그럼. 와. 오, 대박 대박. 여러분, 저는 지금 방금 불곡산 정상 상봉에 갔다가 이제 또 다른 정상인 임꺽정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불곡산 진짜 좋아요. 대박 대박. 와, 짧은 등산로라서 정상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쭉 올라올 수 있는데, 와, 경치는 예술입니다. 이 정상 봉우리에서 바라보는 이 능선길이랑 이 임꺽정봉 쪽에 이 뷰가 거의 그 약간 월악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와, 대박 대박. 아요. 그러면 임꺽정봉을 향해 가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고고. 레고 레고. 우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저기가 임꺽정봉이야. 저기가 하빙산 한번 이렇게 멀어 보이네. 그렇더라고. 산이 되게 멀어 보이는데 금방 가. 나는 빵 먹어야지. 오늘의 간식 빵.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팥 찐빵. 원래 제일 좋아해. 이번에는 소세지. 저 업무 중입니다. 업무 중. 갑시다. 저희가 지금 저기 상봉에서 이렇게 와서 임꺽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임꺽정 700m 가시죠. 렛츠고. 레고. 오, 임꺽정 가는 길에 상투봉. 야, 반가워. 너무 별 받는다 이제. 가자. 오, 뭐야, 재밌어 보이는데. 오, 그지? 대박. 우와. 와, 이 코스 진짜 엄청 좋아. 진짜 대박. 오, 우와. 여기 인정. 편이치 위험. V자 계곡.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심해. 우와, 진짜 대박이다. 아니, 제 키가 커가지고. 뭐라는 거야? 생쥐바위래. 생쥐바위. 이거다. 생쥐바위.
귀인가 보다 저게 귀. 어 비슷하네. 내려가 내려가. 오 대박. 오 이게 뭐야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잠깐. 빨리 내려가. 이거 줄 안 끊어. 훈련은 전투다. 줄 안 끊어지겠다. 아 그럼 밖에 전투. 내가 왜 이 고생을. 준식아 화이팅.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 넘어져라. 넘어져라. 훈련은 넘어져라. 전투다. 넘어져라. 아 오케이. 넘어져라. 오. 핫. 어 뭐야. 대박. 여기 멀리 올라가는 분들이 보입니다. 와 이 엄청난 남는 구간. 쭈루루루루. 정상. 아까 그 멀리서 봤던 암냉 깔딱 구간 시작합니다. 300m만 올라가면 이제 임꺽정봉으로 올라가요. 두둔. 우와 대박 대박. 우와 아 숨차. 엄청나. 올라가요 먼저. 올라가라고요. 열. 와우 엄청나 엄청나 대박입니다 여러분. 오, 불곡산. 와 대박 엄청납니다 여러분. 불곡산. 와 진짜 여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오. 진짜 재밌어요 진짜. 어 양주에 이런 산이 있었던. 가자 마지막 갈까? 뒤돌아와도 진짜 멋있다. 우와 도착. 와 임꺽정봉 짠. 저희는 오늘 최종 목적지였던 임꺽정봉까지 올랐다가 이제 하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주 불곡산은 진짜 말이 필요 없네요. 이 오늘 코스의 전체적인 느낌은 이따가 하산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교 아파트 쪽으로 하산하겠습니다. 하산길도 탁 트여 있어요. 여기는 그냥 모든 구간이 뷰가 다 이렇게 좋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산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또 후배랑 양주 불곡산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양주 불곡산은 진짜 대박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최고였습니다. 상봉까지는 그냥 무난한 경사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양주 불곡산 정상인 상봉까지는 한 1시간 조금 안 되게 올라가는데 뭐 초보자분들도 크게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경사구간 쭉 올라가서 이제 상봉에서부터 상투봉을 지나 임꺽정봉까지 가는 그 등산 구간이 이 양주 불곡산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와 정말 전체 그 등산 구간이 아주 탁 트여 있는 데다가 거의 다 이제 암릉 구간인데요. 엄청 재밌는 코스였습니다. 이 암릉 구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최고의 코스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상봉에서 임꺽정봉까지는 쉬는 시간 포함해서 저희가 또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재밌는 암릉 구간을 이동했고요. 지금 임꺽정봉에서 대교 아파트 쪽으로 하산을 하고 있는데 하산하는 시간은 한 20분에서 30분 사이 걸릴 것 같습니다. 대교 아파트에서 버스를 타고 유양초등학교라는 정류장에서 내리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후배가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등산을 또 한 건데 오늘 굉장히 다이나믹한 코스를 다녀왔네요. 오늘 재밌으셨나요? 오늘요? 솔직히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진짜 재밌게 등산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찬 하나 추천해달라 그러면 여기 꼭 제 망설을 추천할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이게 진짜 그 중간 남는 구간이 조금 이제 힘든 구간도 있긴 하지만 등산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산인 것 같아요. 강추. 강추.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는 금요일 날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산타였습니다. 후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적응했는데 나 찍을 때마다. 가자, 고생했다. 짠, 여러분 내려오시면 저기 바로 이렇게 대규 아파트 있는데요. 세븐일레븐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고 요양초등학교로 가시면 됩니다. 50번 버스 대규 아파트. 산타TV.